시작이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FA컵 대회 규정상 8강 전까지는 연장 없이 승부차기로 가기 때문에요. 바로 네. 이제 승부차기로 갈 텐데 이제 선수들이 얼마만큼 집중력을 갖느냐예요. 네. 지금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지금 앉거나 또 누워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윤재와 최원군입니다. 서울의 첫 번째 피커 골키커만은 11m 최원건 최원건 들어옵니다. 샷! 오! 워낙 잘 쳤어요. 네. 자 보십시오. 아 잡힌버려 지금 손에 맞았어요. 강하지 네. 않았더라면 지금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마토 선수 왼발로 아주 강하게 때리는 그런 이 페널티킥을 많이 때렸거든요. 김병주 마토 이훈재 골키파기에는 아직 노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훈재의 선방을 수원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 도도 슛! 2대0 그렇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한 진행 방향 정확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네. 움직임을 확인하고 안전히 속이는 장면에. 자, 맨발로 감아서 오른쪽 포스를 겨냥했고 침착한 선수 홍수라. 골키퍼는 김병지. 홍수락이 들어옵니다. 슛골! 워낙 정확해요. 네. 네. 자, 심우연. 골키퍼는 이훈재. 심우연! 슛골! 자, 지금도 심우연 선수는 인천항공철도의 경기에서 역시 세 번째 키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훈재 골키퍼가 또 각도를 잡았거든요. 네. 또 워낙 높게 뛰어차는 바람에 지금 잡질 못했는데 보십시오. 각도를 잡기 잡았어요. 지금 연결이 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희주가 찹니다. 박희주. 박희주! 와! 결정적인 치수를 고발한 박희주. 아, 두 명의 실축이 나왔어요. 네. 아, 글쎄요. 히칼도 선수가 마무리까지 잘 해주게 된다면 기네시 감독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는데 네. 자, 지금 어쨌든 이 페널티킥 11m 거리에서 차는 거 키타가 유리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가 있는데 자, 히칼도입니다. 아~ 히칼도! 경기 성공! 이번 2007년도에는 서울이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히칼도 선수의 부활 기네시 감독을 살리는 그런 부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훈재 골키퍼 정말 아시안컵에서 맹한약의 페널티킥을 막아냈지만 F-Soul 네 번째 승부차기에서만큼은 역시 허용하고 말았어요. 결국처럼 90분 0대0으로 경기를 마쳤고 승부차기 4대2로 최원건과 구두 심우연 이훈영 히칼도의 라인 이훈영만 실축을 했고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